그냥 이제 보시면 얼리고 이렇게 성피한 젊은 뭐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친다고 어떻게 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응. 고기 맛을 들려가지고 고기 맛. 술을 간식했어? 어 간식 많아. 구매하시면 1,690원인데요. 아홉 개 구매 시 9,900. 토마토 사서. 이거 할까요? 저거 큰 거. 수술이 아니라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자, 우리 같이 노래 부르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나하는 남녀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번 캠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꼭 같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발이 너무 웃겨. 그니까. 사모님, 모르시겠어요? 장미연이에요. 이 감독님, 조 감독. 이거 두 개 한 스푼이네. 네 개 하자. 한 스푼. 카누를 몇 개 넣는 건데? 카누를 네 개. 설탕이 많으면 맛있으니까 설탕은 두 스푼 다 하자. 근데 니 정확히 레시피 아는 거 봐. 이렇게 못 믿었지. 니 만들어봤나? 나 해가지고 해먹었지. 하나. 섞어 왜? 이렇게 계속 네 개를 해야 되잖아. 아니 두 번이지. 뭐가를 계량했잖아 우리. 1대1로 들어가면 돼. 1대1. 이거를 계속 섞어. 이거를 다 한 번 섞는다. 와 큰일 난 거. 얘 손이 너무 빨라서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는다. 몇 번 했는데. 아 이거 그냥 한 4만 번 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야 물이 좀 한 스푼 더 넣을까? 아니다, 일부러 꾸덕하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커피에 이걸 올리는 거야? 아니 우유에. 진짜 근데 맛있는 카페에서 먹는 라떼 맛이 난다니까. 사 먹는 게 더 낫겠다. 컴퓨터로 맛있는 거 먹는다.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노력하고 먹는 커피가 너무 맛있는지 알아. 약간. 저기 선까지 안 되겠다. 이게 다야? 근데 그럴싸하다 비주얼은. 있지. 근데 예쁘다. 맞아 비주얼은 예쁘다. 야 파는 거 같아. 너네 편의점 갔다 왔나? 어. 네 자는 동안 우리 왜? 편의점 갔다 왔는데 여기야. 이거 달고나 살러. 이 정도 보면 되나? 남녀 아무도 좀 준대. 됐다. 이게 제일 맛있겠어.
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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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니? 병원 선생님들이랑 공구로 갈치 속젓을 구입했습니다. 이 속젓에다가 양배추 쌈 싸먹으려고 퇴근길에 마트에서 양배추 사가지고 열심히 쪘습니다. 지금 젓갈 냄새 장난 아니에요. 방금 제가 열심히 만든 묵은지 고등어찜인데 비주얼은 꽤 그럴싸한데 맛은 그냥 쏘쏘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양배추 쌈, 묵은지 김치찜, 묵은지 고등어찜이랑 갈치 속젓입니다. 양배추 찐 거 소름이 조금 잡았는데 너무 잘 먹어요. 고구마처럼 엄청 잘 먹네요. 대표님께서 바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그게 답니다. 어제 묵은지 고등어찜하고 남은 김치를 넣어가지고 갈치 속젓 볶음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브닝이라서 아침이 굉장히 여유로우네요.
지금 주문하면 오늘 오후에 습배송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습배송 장을 보고 있습니다. 등급 쿠폰 7%에 적립금 2,000원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5,805원을 할인받았어요. 이제 주문해볼게요. 까만 공세개 너무 귀여워. 친구들이 오븐 사줬는데 안 쓴다고 뭐라 해가지고 오븐을 여기다가 옮겨봤습니다. 너무 깡깡얼어가지고 안 썰려요. 포기, 포기, 포기. 영상 찍다 보니까 휘핑이 다 녹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허니버터 브레드랑 야매 돌체라떼입니다. 집에 얼음이 없어서 미지근하게 먹으려고요. 오늘 점심은 새우 5개 넣은 초마짬뽕에다가 전라도 갓김치, 갓김치입니다. 친구들이랑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고 진짜 또 욕하면서 볼 드라마가 생겨가지고
네, 너무너무 기뻐요. 불륜 드라마 이런 거 욕하면서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추. 1화 엔딩 보고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수루미를 확대시켜보려고 수루미 새 간식을 구입해봤습니다. 다 뜯겨서 왔어요. 사은품으로 스틱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벤티 스틱 닭고기 참치맛. 요거는 사조푸드에서 나온 벤티 닭고기와 당근 그리고 치즈맛 습식 파우치고요. 바로 한번 먹여보려고요. 수름이 데리고 온 이후로 사료 추천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사료 샘플 사서 기호성 테스트하고 먹이는 거를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품절된 것도 너무 많아서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한 봉지째로 그냥 사봤어요. 제가 수름이 때문에 엄청 서치를 많이 해봤는데 지위픽 안 먹는 강아지를 보기 드물다고 할 정도로 기호성이 엄청 좋은 사료로 소문이 났는데 안 먹습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추천해주신 사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안 먹습니다. 고구마랑 섞어주면 얼떨결에 먹는 그 정도 수준? 이것도 추천 많이 해주신 오리젠 식스피쉬인데 이것도 안 먹어요. 이거는 제가 베이킹할 때 샀던 벨라쿠진 전자저울인데 사료 그램수 잰다고 또 이렇게 써먹게 되네요. 요거를 많이 먹이니까 좀 약간 변을 모르게 봐가지고 요거는 반 컵만 챙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리젠 한 컵. 오늘 배송받은 습식 파우치를 부어가지고 야무지게 섞어서 먹여줄게요. 수름이 밥 먹자. 수름 밥 먹자. 수름 밥 먹자 수름아. 수름. 수름이 밥 먹자. 맛있는 거 먹자. 먹고 싶지. 맛있는 냄새 나지. 기다려. 기다려. 알지. 기다려봐. 수미 먹어. 너무 잘 먹는다. 맛있었어? 맛있었으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펀치! 오늘 아침에 주문한 쑥배송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매번 사서 마시는 노브랜드 맛있는 요구르트입니다. 이게 제일 저렴해가지고 요걸로 사서 먹고 있어요. 청양고추 한 팩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990 깐마늘. 찌개 해먹으려고 애호박 하나 샀어요. 진상 애호박이라네요. 수루미가 다간심을 삶아주니까 엄청 잘 먹어가지고 수루미 주려고 노브랜드 다간심, 냉동 다간심을 구입해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수루미 간식이에요. 시저, 연어와 감자. 요거는 시저 쇠고기와 참치 맛 수루미 줄 시저캔을 사봤고요. 소형용 돼지고기 100g에 1,000원으로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500g 구입해봤어요. 스테이크 해먹으려고 호주산 소고기 400g 구입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가지구이를 먹었는데 진짜 너무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야매로 해먹어보려고 가지도 구입해봤어요. 빠질 수 없는 깐양파도 한 봉다리 구입했습니다. 찌개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어가지고 찌개 두부 한 팩 구입해봤어요. 공구로 갈치 속젓을 구입해가지고 다시마 쌈 해먹으려고 다시마 구입해봤어요. 요거는 기획 상품이라서 원 플러스 원이더라고요. 다시마 득템했어요. 선생님이 저 혼자 산다고 반통만 하면 될 것 같다 하셔가지고
반통만 샀는데 거의 지금 사놓고 매일 먹었더니 벌써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 출근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한 통 더 주문하려고요. 쌀밥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젓갈 찍어가지고 다시마만 먹으려고요. 저희는 산책하러 갑니다.